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면역력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면역력을 높여준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사람들이 막 혹하고 또그 제품을 많이 사고 그렇습니다. 뭐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홍삼, 뭐 홍삼은 면역력이다. 뭐 이렇게 딱 말을 하고 그러는데 꼭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 뭐 건강 보조 식품 뭐 아니면 약품, 이거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지구상에 수십, 수백만 가지가 다 면역력을 높인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특정한 하나의 식품이나 음식, 약을 먹어서 증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기혈, 기하고 혈, 뭐, 그다음에 수화, 물과 불, 음양, 이런 것이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평안한 상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룬 상태를 면역이 가장 높은 상태, 그런 것을 우리가 항병력, 병에 대한 저항력, 이런 것이 가장 높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면역을 뭐, 인공 면역이다, 자연 면역이다, 뭐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뭐 인공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특정한 그런, 백신, 뭐, 독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을 약하게 해서 몸에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갖고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그런 면역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인공 면역이고, 뭐 자연적으로 우리가 뭐 타고나면서 타고난 그런 또 부모로부터 받은 또 면역은 또 자연 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차이가 날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가 한약의 가장 큰 병에 대한 저항력을 얘기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정기 존내. 정기가 내 몸에 존재하면 사불가간, 사기, 나쁜, 뭐 병의 원인이 되는 사악한 기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간섭을 할 수가 없다. 근데 또 반대로 사기가 이 병의 원인이 내 몸에 들어온 것은 그 몸에 있는 정기가 반드시 필요한, 뭐, 허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에 정기가, 뭐, 우리 짱짱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충실하다. 튼실하다. 이러면은 밖에 어떤 그런 나쁜 기운들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뭐 그런 예를 드는데 유치원생 100명이 초등학생한테 덤벼들 때는 초등학생은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고등학교 대학생 성인한테 유치원생 100명이 달려드는 건 우리가 아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내 몸의 상태가 면역력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예를 들었던 홍삼 이런 것도 하나의 방향성. 아, 내 몸에서 양기, 음양으로 할때 양기가 딸릴 때, 그럴 때는 좀 땋다고 더운 성질의 홍삼을 가지고 그 부분을 보충하면 면역력이 드디어 맞춰준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양기가 충만하고 화열이 너무 많은데 거기다 대고 또 인삼홍삼을 먹으면은 한쪽에는 수분이 더 줄어들겠죠. 이러면 면역력이 깨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한약의 목표는 조화, 균형, 평형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를 면역력이 가장 충실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를 잘 유지하셔서 모두 다 건강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